결국 또 너밖에 없다. 아니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원딜을 틀었습니다. 라인은 요새는 1픽을 잘 안 하긴 하던데. 라인 1픽 하면은 그냥 금했는다가 라이즈 같은 거 하면은 좀 머리 아프네요. 그래도 그렇죠. 이제 분야에서 활약하는 선수 아지레 11을 이다 또 11의 카운터라 11가 아지르 상대로 좀 머리 아픈 점이 많긴 가보네. 합니다. 아지르가 사거리가 워낙 길어서 그냥 상체에 힘을 주는 아펠의 알리 이것도 마렵긴 하다. 11을 선픽하면 아이 바이 바이는 요새 좀 그냥 뽑더라고요. 뭐 아리나 뭐나 그런 거 상관없이 중심 입장에서 뭐 11을 악한 까지 뽑고 했을 때 거르기가 좀 나르? 싫지 않나요 이거? 나르를 네, 거를 이유가 없죠. 농심 입장에선 이제 가족도 딜하기에는 오 세라핀 이게 농심도 그러니까 미드 뽑을 게 그렇게 마땅치 않긴 해. 주유소... 어 위에부터 해가지고 매치업 자체가 이거 보면 뭐, 완전 사일러스가 다 빼서 마땅치가 않긴 하다. 갱플? 네. 갱플도 어,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세라핀의 상대가 좀 다 막는 챔피언이긴 해서 지켜주도 우리는 약간 돌진 조합으로 짰네요. 네. 아지르도 그냥 같이 발사하면서 아름 카메리 막픽에 나오면서 좀 조합의 맛이 좀 살긴 했습니다. 그렇죠. 농심 입장에서도 나르 50 세라핀 알리라서 아펠에다가 어 서로 컨셉은 있는데 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웃었던 이유는 나는 그 은퇴한 지 좀 돼서 이게 바텀 상성을 잘 몰라서 11을 아카 아니 이게 요새 좀 바뀌었나 봐. 11월 칸이 이게 어 아펠 알리 상대로 되나 싶기는 한데. 뛰엄! 하나 둘 셋! 아 뛰엄의 팀! 농심과 T1. 자 T1과 농심의 1세트입니다. 보면 재밌을 아, 것 같아요. 예. 아 스펠이 그냥 화끈하게 누웠네요. 누우면 나쁘지 않긴 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경기가 중요한 거는 그 이게 바텀이 제가 계속 바텀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저게 그 라칸이 아펠에 대한 억제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펠도 사거리가 누가 애매한 친구라 때가 많긴 해요. 예. 그리고 한번 깔끔하게 밀고 지켰네요. 예. 원래 이 3렙 타이밍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깔끔하게 한번 밀고 집가서 어, 어려운 네. 타이밍 한번 넘겼네. 저런 그 택틱을 좀 준비를 해왔나? 자 우공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라칸이 네. 그래서 한번 움직이고 이렇게 좋습니다. 양팀은 정글로 마찬가지였고요. 캐리어는 벌써 미드 쪽이 덜그를 보입니다. 여기 한번 밀어주고 집타임 잡아주러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라칸도 할 거 없는 타이밍에 어, 집타임을 잡으러 온 것도 있고 저게 어 집을 안 갈 거면 어유 CS 오 우노 캐리어 3인 오 죽었다 이러면 깔끔하게 잡았는데 야 깔끔 좋았는데요. 라칸이 밀고 집 가는 그 타이밍이라 이거 진짜 의외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좀 나이스했는데 타이밍에 비드 다이브를 어떻게 네, 다이브로 해도 뭐 미니언 집어넣고 하겠지 이런 거였는데 저렇게 엇박자로 할 줄 몰랐겠죠. 있는 구도라 생각이 돼서 아직까지 제우스가 잘한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어이구 진짜 깔끔하게 잡았죠? 진짜 깜짝 놀랐겠는데요. 압축 됐었고요. 자 제우스 화질보다 울프 앞머리가 더 신경 쓰인다고요? 뭐, 탑에서 카밀이 잘해주고 있고요. 바텀은 구마씨 혼자서 열심히 라인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바텀에서는 서로가 사고 나기가 좀 어려운 구도다 보니까 네. 오공이 일단 탑 쪽에 힘을 좀 줬었고요. 알리가 되죠. 오. 그냥 엄청 진지한 디교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난리가 네. 저렇게 W를 써버리면 그러니까 Q를 찍어버리면 스피리가 그냥 아무런 아빠 없이 라인 밀긴 할 텐데 그거 알리가 Q 찍은 게 좀 실수긴 하다. 이게 11회가 2웨이브 못 밀고 우리 쪽에서 원래 좀 망했어야 됐는데 텀블러가 알리가 Q 찍은 게 좀 실수하긴 했네요.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라칸과 알리스타가 나오면은 다른 쪽에서 농심도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려야 될 텐데 정글러들이 이제 6렙을 찍는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바이는 진작 찍었고 그래서 바이오공이 좀 더 본격적으로 활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바이가 아무래도 이제 카미라고의 연계도 그렇고 다른 쪽에 갱을 찌른다 그래도 더 매섭게 찌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맞거든요. 그럼요. 그거 전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드레드가 아까부터 한 번씩 그 캠핑이라고 하죠. 대기라면서 좀 상황을 일부러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 전령 타이밍을 서로 신경을 쓸 수 있는데 라칸이 그 아마 6레벨이 좀 빠를만 하거든요. 저게 그 미드에서 한 웨이브를 또 땡기고 와가지고 아까 위치를 잡다 보니까 그렇죠. 치고 있거든요. 예.
반피 정도 뺐고요. 네, 그러니까 갈 수도 있는데 아직 뭐가 집중이 안 돼. 그냥 게임 두세요. 머리 시원하구만. 한데 뭐 상황이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는 거 임 차트에서 일단 불령을 일단 메가나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농심이 챙겼고요. 여기라도 많이 봤을 때 후반가도 우리가 좋냐고요? 보여주면서 딱 가운데 쪽에서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깔끔하게 잘 땄고. 이것도 잘 메꿨네요. 킬은 지금 잘 내고 있는데 근데 뭔가 연계를 시키면은 더 좋긴 하거든요. 이게 웨이브가 막 엄청 많이 갖다 받고 이런 것도 아니긴 해서 그럼 뭔가 연계를 시키면 좋긴 해. 아이가 근데 템이 너무 빨리 나왔는데. 저게 메가 나르면 이제 절대 판정이고 뭐고 밀치면 되는데 볼만한가 이거? 그러면 여기서 보나요? 타민이 이제 전멸이 없으니까 보나요? 볼만 나름 볼만 하겠네. 세라핀도 오거든요. 잡겠는데 확실히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다 이거. 예, 칸나의 복수를. 어, 드레드도? 예. 어, 깜짝이야. 와, 이거 살았으면 진짜 레전드. 그렇습니까? 상황이고요. 캠핑 한번 우리는 판에 보였으니까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죠. 그 뭐야 용 깔끔하게 한번 가장 안정적으로 주유할 나는 개인적으로 바텀에서 한 번 정도는 죽을 만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 이 정도로 아무 일 없이 흘러갔으면 안 보이죠,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게? 그러면서 믿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아프네 말씀대로 미드 쪽 고추 미드 바텀 동시 채굴 기분 좋죠. 네. 미드 두 번 푼다는 생각으로 이제 미드 한번 푼 것 같죠 여기는. 해줘야 될 플레이는 잘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보스가 혼자! 아 일단 속박! 나 심리전 보다가 무조건 쪽인 떴는데 어 이거 빠져나오는데 네, 조금만 버텨주면 친구들이 반격대 반격대 쪽으로 아 근데 잡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공이 잡았죠. 어 잡았죠. 이거 애매한데? 할만할 것 같은데요? 잡지는 못할 것 같고 서로 아무 일 우리가 서로 욕심내면 안 되는 상황 서로 원딜교환 잘 따라가고 있어요. 저런 주유소가 있는 조합에서는요 원딜이 크는 것보다 딜탱이 크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공이 굉장히 잘 크고 있는 거는 확실히 농심한테 맞긴 좋은 포인트가 돼요. 주유소에는 원딜이 크는 것보다 탱커들이 좀 잘 커가지고 앞라인 비비적거리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 챙겨주고 있습니다. 뭐 농심도 농심 나름 우리도 우리 나름 뭐 할 거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채굴을 좀 많이 뜯어버리니까 상황에서 상대가 그 아이도 먼저 땡기겠다 한번 해봤죠. 네, 고스트도 나름 뭐 대응이 침착 막으러 갔었고 집 타이밍 잡는 과정에서 고스트가 바텀을 많이 뜯었거든요. 공 쓰고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Q로 이제 긁으면서 와 이거 절단검으로 일단 최대한 시간 잘 벌어서 그렇죠. 이런 각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지도 내려온다고 하니까 일단 아 여기까지 빼자 빼자. 네. 원딜 교환까지는 뭐 성공했으면 와 진짜 세상 중요한 전령이거든요. 제일 중요하긴 하다. 깜짝이야고 아지르 올라간 인생에서 건지. 제일 중요한 전령이긴 해. 말씀하신 대로 아지르도 눈치 보다가 이제 올라가죠. 네. 11회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다 약간 생각해봐야 될 점이 아지르의 포탑을 밀 수 있다는 반대로 상대도 아필이 높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앞에 쪽이 아니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T1이 상대 본체는 사실 상체거든요. 세라핀 그리고 어 이거 알리가 너무 실패했는데 알리가 너무 실패했는데 이거 구도를 이렇게 빠지고 너무 크다. 어 근데 근데 구마이시 일단 죽었고 구마이시는 살 수가 없어. 서로 그 본진 잡아야 돼요. 전력 훈령은 먹었는데 바위가 먹었어요. 바위가 먹었어요. 근데 먹고 이거 인원이 비어서 눈까지 먹튀 하긴 했는데 밀, 밀릴 수도 있지 않나요? 야, 이거 약간 비상인데? 약빈데? 집이 대박이죠. 다 죽었는데? 여기는 사나요? 오 근데 이거 미드 웨이브 봐야 돼요. 약빈데? 지금 인원 비었을 때 이게 알리가 너무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좀 자신감 있게 나가보려고 했는데 뒤에 날라오는 오공에 대한 대처가 안 되긴 했네요. 이게 결국에 오공이 잘 커가지고 전령은 일단 가져와서 이게 만약에 전령이 나갔으면 그대로 미드까지 나가고 바로 이모티콘 채팅 돌린 다음에 10분 동안 잠수 탔어야 됐거든요. 간 건 아니고 자신감은 더 생겼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오브젝트 다 챙기고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밀어 넣으면서 싸우면 성공하고 싶어도 괜히 뭐 계속 그럴 수만은 없는 거니까. 예, 싸움 볼까요? 다시 한번. 어디 여기서 옆구리에서 튀어나온 게 굉장히 좋았죠, 드레드. 예. 와, 눈치 보다가 돌아가지고. 네. 야. 히비레가 스펠이 없었어 가지고 거의 그냥 터졌고 여기서 슈퍼토스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고 진영의 잡기가 좋아졌죠 농심 레드포스가. 네. 근데 전령은 어떻게 보면 저게 약간 밀치면서 나머지 별도 약간 치워놓고 먹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트에서도 온도차가 나온 거예요. 이게 한타 대박은 맞는데 아, 뒷맛이 좀 애매했다. 전령 갑자기 치워니 전령까지 풀고 타이밍 한번 잘 잡았죠 참죠, 농심. 예. 네, 근데 못 참는데 깼고 일단 일단 싸움을 유발할 드레드 어딨어요 드레드. 네. 네. 이거 박치기만 일단 시켜도 T1은 이렇게 깨겠는데요. 깨고 네. 이상하잖아요 게임이 지금 한타도 이겼는데 그렇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발이 넓죠. 그러니까 정글 서포트 서로 메이킹이 좋은 챔피언들이라 이게 미드 1차가 되게 중요해.
거거든요. 왜냐면 미드 1차를 네. 밀면 상대 정글 통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저 계속 지금 보면은 상대 정글 통해서 이렇게 가잖아. 이게 우리가 전령이 먹혔으면 상대가 지금 저지거리를 하고 있었을 거야. 이 전령은 나에게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도 네. 원래 나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강점은 있는데 세라핀은 또 그게 아니라 가지고. 어? 그렇죠. 이거 봐도 뒤로 잡아요. 어? 여기서 여러 명 가는데요. 이거는 네. 뭐 제우스 그러니까 소나무에 나오면 싸워야 돼. 갈고리 2초. 예. 근데 이거는 못 빠져나와. 밤에 이거는 살 수는 없고. 자, 2단도 해 봐. 한번 가는데. 실수했는데? 살렸겠죠. 구매라. 아이고 살지 못하겠다. 알리도 있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생각 좀 해 봐야 돼. 바텀도 뚫리고 42초. 바로 치나요? 그렇죠. 이거는 아, 바로를 친다. 근데 앞에 무기가 별론데? 앞에 템도 안 나오는데? 어차피 이거 집어 던지는데? 이게 또 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죠. 상황이 더 적기가 된 거고. 예, 그럼 여기 나아지려 할 틀이 없네. 오너가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피리가 라인 밀다가 이러면 또 난리 나니까 동심. 그렇죠. 머리 투 한 명 많은데 지금 해야죠. 이게 앞에 무기가 구려 가지고 약간 더블 쓰고 좀 애매하고. 바이마크. 아, 네. 체력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네, 바이가 바이마크 하면 돼요. 언제쯤 바이는 못 들어와. 근데 이거 집어 던지고 집어 던졌는데 그러면서 이거 이겼는데? 안 이겼는데? 세라핀 궁이 초대박 나기는 그래도 안 될걸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어? 나르가 바로 우리가 먹고! 아 농심 레드 이거 농심이 진짜 이거는 너무 F급 판단이었다. 방금 그니까 바로 친 거는 이거는 음식 다 해놓고 이거는 너무 전형적인 그니까 그 하이퍼 팀 운영이었는데 이게 제가 이런 운영 보고 이게 농심한테 내가 일부러 좀 자극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야. 팀 판단 맞습니다. 하나 자르고 괜히 안 되는 바론 건들어가지고 원래 저런 대형 오브젝트에서 판단이 그냥 게임 날라가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만약에 아펠이 투쿠아가 나오고 무기가 금무기였으면은 시도해볼 만한 네, 가치는 있었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을 텐데 왜냐면 아지르도 캐리 없었으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이건 진짜 아니죠. 먹을 건데 그 막아줄 사람 막고 먹을 사람 먹고 뭐 이게 되든가 아니면 다 같이 뒤 돌아 이렇게 되든가 뭐 에밀었다. 한 가지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라핀도 초대박 나긴 했는데 했고, 그렇죠. 아 이 세라핀도 딜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버스트도 아니 짬뽕이 됐어요. 아. 나루궁은 쓸만했던 게 저게 어차피 분노가 빠지는 타이밍이라 저게 뭐 맞추든 안 맞추든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네. 못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못 들어오게 하는 용도로 썼다. 아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경영 그 타이밍 그 이후 어? 예. 알리 뒤에서 뒤? 한번 밀어요? 아지르 밀면 좀 난리 나겠는데? 아, 어? 야 잠깐만 아프트 네. 잡았는데? 레퍼가 지금 레퍼! 잘했는데? 그래도 나루타니까 그냥 한다! 울풍이 없는 고스트였겠죠? 바로는 뭐 울풍 썼네? 쓰고 죽었네? 상대가 호흡을 앞쪽으로 잘 밀어서 잘 죽였는데 이게 알리가 돌았으면은 좀 머리 아픈 상황이 나올 수 있었는데 잘 밀어서 잘 죽였는데? 전 진짜 농심 입장에서 믿기 힘들 것 같아요. 타워디 6개를 날렸고 이게 알리스타를 보고서 본데 아 이게 적극적으로 크로스가 됐네. 이게 고스트가 느낌. 돌풍 평키로 네. 아지르한테 인시 걸려 그랬는데 그 타이밍 딱 맞춰 가지고 앞으로 잘 날라왔네. 잘했네. 그렇죠. 쏠린 것 같아요. 네. 알리가 뒤에 보이는 순간 버거 할 게 거의 확정이어 가지고 되게 잘 본 것 같긴 해요. 아 이판 퓨지는 아지르가 받겠네. 아지르가 잘했네. 아니 뭘 화가 나고 뭘 얹잖아. 저 그냥 담백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담백하게. 아 여러분들이 자꾸 그 뭐야 프레임을 씌운다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원래는 오공의 초시를 제외하고는 다 딜템이에요. 네.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와, 어이구. 2만 뭐 2만 2천. 이게 지금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게. 그래서 어이구. 오공이 죽으면 안 돼. 최대한. 한정. 애매한데 좀 봐야겠는데 화염소. 너무 약해. 이렇게 뻥뻥 터지는 느낌이고 예 거의 없죠 그냥 딜이. 여의봉이 몽둥이. 그러다 이제 한번 참아야 되는 타이밍에 못 참아가지고 말 그대로 상황 패턴으로 졌네. 이제는 바로 열어버립니다. 예 만나자마자 어디 뭐 들고 오 바론을 공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라이브 상황. 어 저런 거라도 이건 부르겠다. 우리가 유리한 자리에서 싸우겠다. 농심의 두개 결단이야 이거는. 여기다 우리가 알리아 근데 찍혔고 이쪽에서 오는 걸 알긴 알아요. 여기서 뼈를 묻는. 그걸 라칸이 받으면서 초식에 네. 이거 지지죠. 라칸이 제대로 해집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한 대 아즈르가 끝난 걸로 보이는데요. 야 이것도 퍼드라켓 저것도 근데 퍼드라켓
이게 진짜 어 아이고. 뭐야 누구 코드라야? 누구 코드라야? 먹여준다. 11호 코드라야? 일로 와. 그렇죠. 오명은 지난번에 어떤 소치 끊었거든요. 네, 이번에야말로 먹여줄게. 타워 따라와 따라와. 아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아니 할 만큼 하긴 했어. 할 만큼 하긴 했어. 그래도 역시 T1 네. 12초 차이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네요. 네, 넥서스 깨면서 GG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주 확실히 네, 뭔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은 있었어요. 네, 막 아직은 아직 살기만 해. 살기만 해. 펜타 강인데? 펜타 줘봐, 펜타 줘봐. 자, 와봐. 와봐. 나 끝내러 가. 빨리 줘. 나머지는 끝내러 가. 어, 멋있거든요? 어디 있어? 아, 와봐. 가봐. 어, 와봐. 애장면 어디서 볼 것 같은데? 야, 와봐. 줘봐. 와봐. 매너 해봐, 매너. 야, 모빌 끊겨. 야, 어,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갈 수 있는데. 오, 여기서. 안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세라핀이 봉풀주 탈진이라 그냥 세라핀만 넘기면 이긴다고 판단했나봐. 근데 이제 아펠 보면은 아펠이 풀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여기서 풀궁을 하잖아. 이거 돌풍으로 지금 돌풍 누른 거거든요? 돌풍으로 피하려다가 다 죽어 이게. 뭐 아무튼 뭐 나는 일단 이거 날린 거 자체는 되게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탈진이라 얘가 만약에 풀이었으면은 이걸 했으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만 넘겨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아마 했을 거라서 이거 넘긴 거는 저는 이거 들어간 건 되게 얘가 피하든 말든 만약에 세라핀이 풀이 있고 이 고스트랑 같이 세라핀이랑 여기를 둘이 같이 넘겼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 점사당하고 앞라인은 얘네가 막고 그 다음에 이거 들어오는 거 세라핀궁 쫙 일렬로 깔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탈진이라 들어간 거라서 한타를 좀 자세히 보면 사실 탱커들도 이게 좀 실수한 거긴 한데 사실 아지르가 혼자 이렇게 들어왔잖아. 얘네는 사실 여기를 막아줘야 되는 거긴 한데 여기를 이 다 같이 아지르 볼 게 아니라 사실 여기를 막아주면은 여기도 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한데 농심 입장에서는 한타도 좀 아쉽게 되긴 했는데 그만큼 아지라가 잘 들어왔죠? 실이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목숨이 많은데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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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스. 와, GG. GG. 아, 오늘 한 세트를 패배했군요, 저희가. 예. 네. 기억에서 까먹고 있었는데. 그냥 치고 빠지면서 잘 맞고. 이게 나름 일리가 없는 뱀픽은 아니었거든요. 그 3피까지. 왜냐면 이제 여기서 풀린 게 보통 이제 제리, 시비르, 사일 뭐 이 정도? 아지르나 보통은 501픽 하는 추세도 좀 있고 여기까지는 좋아하긴 뭐 하거든요. 서로 나눠 먹자 쪽으로 가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아지르를 먼저 뽑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생각을.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이게 아지르가 나 그러니까 사일러스를 요새 쓸 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상대 미드가 먼저 나왔는가, 발리오인가, 아니면 뭐 라이즈인가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지르가 먼저 나온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11을 상대로 아지르가 되게 좋으니까 그리고 선픽하기 되게 무난한 카드니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픽에서 제리가 나온 것도 이거 상대가 사일러스 해봤자 어차피 우리 뭐 아지르 궁 정도만 맛있게 주고 나머지 맛없게 주면은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11을 상대로 뭐 루시안남이 할 거 아니면 보통은 요새 제리 플러스 유틸 서폿을 챙겨오면서 보통 그렇게 많이 구성을 하니까 그래서 제리를 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농신 같은 경우에는 돌진 조합 겸 상대가 어쨌거나 아지르도 있고 하니까 사일러스까지 나왔죠. 11 바이 사일러스 돌진 조합 시너지 맞추고 아지르 나오면서 이제 사일러스가 좀 활약도 할 수 있는 그림 여기까지 농심이 되게 잘 뽑은 거예요. 잘 뽑은 건데 우리도 잘 뽑은 거야. 여기까지 서로 잘 뽑았어. 서로 잘 뽑았는데 이 다음에 3픽에서 미신이 나오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일러스한테 맛있는 공 주지 말자. 괜히 뭐 다른 거나 그런 거 주지 말고 우리가 리신 잘하기도 하고 좋은 픽이니까 리신 정글 사용하면서 맛있는 거 주지 말자. 여기까지 그럴만 하죠. 여기까지 벤픽은 우리도 잘 뽑았고 얘네도 잘 뽑았어요. 서로. 그리고 벤을 하죠. 룰루는 당연히 룰루 제리 하면은 머리 아프니까 벤 하는 거고 이제 서폿에서 유틸 서폿을 서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껄끄러운 거 이 조합에 레오나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렇다고 본인들이 뭐 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최대한 궁 맛없는 서폿을 뽑기 위해서 레오나 같은 것도 잘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농심에서 그나마 좀 바텀에서 좀 유틸적으로도 채워줄 수 있는 낙한 같은 거 배나고, 여기가 이제 좀 아픈 부분이었던 것 같아.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여기서 그웬이 나왔으면 저는 되게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타이밍에 그웬이 살아있으면은 사일러스한테도 맛없는 궁 주고 우리도 AD, AP 밸런스 채우고 티비를 상대로도 좀 압박을 많이 줄 수 있는 챔피언인데, 서폿을 5피고 내리려다 보니까 좀 어려웠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랭톤 나오고 상대가 이게 오른이 아니어도 이게 세주든 뭐든 다 좀 머리가 좀 아팠을 것 같기는 해. 상대가 탱커 밸런스 채우고 완전 돌진 조합 만들고 오른이나 세주나 뭐 돌진하는 탱커 하나 뽑으면서 이제 서포터도, 우리가 레나타를 안 뽑았던 이유는 상대 사일러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큰 그거를 맞췄던 것 같아. 그래서 서폿을 뭐하지? 보고 뽑을까? 하다가 이제 5픽으로 내린 다음에 레넥톤이라는 좀 단순한 픽이 나왔던 것 같고, 그웬 나왔으면 되게 우리도 좋았겠다. 그웬 나왔으면 얘네도 탱커하기 좀 애매하고 괜찮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웬 팬 아니지? 그웬 팬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웬 나왔으면은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뜯어놓고 보니까 막상 레넥톤이 요새 많이 나오는 픽이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상대 세주랑 오른 두 개 딱딱 자르고 나를 상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애매하긴 했네요. 다시 보니까 얘가 좀 아픈 순간이었다. 이게 좀 아픈 순간이었네. 그래서 상대는 레나타의 뭐 이게 뭐 여기는 탱커가 뭐든 간에 상관없어. 그라든 오른이든 세주든 뭐든 간에 이미 이쪽이 조합이 좀 좋긴 하네요. 다시 보니까. 그래서 좀 아팠습니다. 예, 이번 판은 이 4픽이 좀 많이 아팠네요. 여기까지는 1, 2, 3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4픽이 좀 아팠네요. 막상 5픽으로 이제 서포터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카르마 할 건 아니니까 롤로가 죽은 이상 유틸 서폿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핵이 없어가지고 이제 질리언이 좀 나온 느낌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상대한테 궁 맛없는 걸 주긴 했지만 아지르 하나, 요거 맛있는 거 하나, 요걸로다가 이제 잘 불렸네요. 정말로 오늘 애매하다. 사이러스, 근데 그웬이 4픽짜리에 나왔어도 상대가 아칼리 하면 좀 머리 아플 수도 있긴 했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돌아가는 거긴 하지. 네. 왜 레오나 벤을 했을까? 제가 좋습니다. 왜 나르 레오나 쪽으로 왔을까? 나르를 배상 건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4픽 나르를 하면 상대가 사일러스가 맛있게 치니까. 그러면은 다시 또 돌아가서 결국에 만악의 근원이 사일러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돌아가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씨발 우리는 왜 사일러스 하지도 않고 밴도 안 하고 이게 맨날 주면서 처맞기만 하냐, 이 생각이 네, 딱 드는 순간 승리를 거두면서 1대 아 이게 좀 아 동심 파리를 지키기 위한 쉽지 않은 상황 의지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유가 별로 없어요. 오 오랜만에 유미도 살았습니다. 유미는 살았네. 네. 근데 11의 체리가 죽어가지고 유미 안 먹겠는데? 칼리의 픽 어떤가요? 시간 충분히 쓰고 치아오 이거 오늘의 컨셉 제가 좀 읽은 거 같거든요? 오늘의 컨셉 제가 좀 읽은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머리 아플 수 있는 아직 손을 잡을 친구는 잠깐 더 고민. 예. 이게 원래 자유도가 올라갈수록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렇긴 해. 여러 개 주면은 머리가 좀 아프긴 해. 우리가 만약에 칼리 에픽을 했으면 농심도 그냥 맘 놓고 그냥 앞에 했을 텐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칼리 못 뽑아요. 농심도 칼리를 뽑을 거면 아리를 버려야 되거든요. 칼리를 뽑았으면 아리를 버리죠. 이러면 미드는 괜찮아진 거예요. 주도적으로 게임하겠다. 네, 그럼 T1에 이제 저 조합을 보고 그레이븐 크 같은 것도 혹시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 바이 카운터로도 쓰고 칼리네아타를 좀 방지하는 것도 있어서 파트너를 뺏어오는 기도 아무무 아무무도 껄끄러워. 아무무 나오기가 좀 애매해. 그렇죠. 그래서 아리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만약에 레나타가 안 나왔으면 여기서 암무가 나왔을 텐데 칼리 플러스 암무를 해봤자 어차피 드레이븐 레나타를 못 이겨서 그래서 그냥 아리바이를 맞췄네요. 이거 암호밴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암호밴 하기 되게 좀 애매해. 오히려 암호를 주는 게 나을 만도. 이게 근데 만약에 암호가 나와가지고 터져버리면 나 이게 좀 무섭긴 하다. 진짜 나도 이게 맞는 것 같긴 해. 블리츠나 차라리 노틸 같은 거 밴하는 게 아니 솔직히 이쪽 방향성이 나도 맞는 것 같긴 해. 오른각은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잡아먹기 우릉닭은 나름 좀 예쁘게 나왔고요. 그렇죠. 아 이상하다. 이게 우리가 일리 있는 뱀피 방향성으로 좀 흘러가긴 했는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오 이게 막상 탑 뽑을 때 되니까 이게 할 겸 나르 뱀인가? 진짜 오 따오? 제가 돌진할 때 모르겠네. 벌어진 상황 애매한 놈들 중에 제일 아! 포스 결국에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포지션에 좀 더 보죠. 그렇죠. 이게 그래! 차라리 일로 가자! 어? 차라리 일로 가! 어? 그래, 어? 탑자크였어? 어? 애쉬? 그러면서 애쉬 사실 SK에서도 몇 번 활용이 됐지만 저 친구가 은근히 무난히 갔을 때 밸류가 상당해요. 연! 하나 둘 셋! 세번째 세트입니다. 아 이게 레나타가 주문도 듣고 그랬으면 잘 칠란가 모르겠네. 아 근데 애쉬가 초반에는 또 발리가 그러니까 쿨이 길어가지고 나름 또 칠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범용성이나 막 약간 내주도 크겠다는 걸 좋아하는 유럽에서는 나온 적이 있는데 쥐어 불교한 약간 상황이 보이니까 네. 빠졌죠. 반피부터가 시작이에요. 탑자크는 자, 아 비디디 와 저렇게 오래 우와 마지막에 풀 이거 무조건 너 풀 써라 너 풀 써라 좋았죠? 그리고 혹시 설마 다 봤다 이러면 우와 깔끔 잘 만들었다 미드 정글. 아지르가 너무 잘 펴놨는데? 아 그저 자크가 뭐 3천 탑자크가 3천 며칠 만에 나왔다. 그 주인공 루퍼였습니다. 누구지? 막 이러실 거예요. 한 번 더? 그때는 다른 자크였죠. 예. 네. 근데 이게 CC 없는 조합이라. 그쪽이 맞다이 그 딱 해주는 거 아니면은. 언제 아래쪽 보나요? 이번 턴에 벌기 바로 가야 돼. 레아타. 이거 잡았네요. 전멸까지 쓰면서 아예 확실하게 잡겠다. 예. 이거는 또. 해야 될 플레이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레나타가 풀교환을 해놔서 발걸 해줘야죠. 미국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아리가 6레벨 야 이거 뭐야 오늘 스케이트 왜 이렇게 잘 타요? 예. 심지어 전멸도 빠져있고 속간이동도 빠져있는데 체력관리가 안 돼있고 라인관리가 안 돼있으면 야 많이 괴로울 수 예. 있습니다. 그 체력 두판 한 개 야 우와 서혁아 아니 결국 또 너밖에 없다. 아니 이게 1피 가지르 어? 아니 너 쇼에프로 받는구나. 아니 아니 사격아 한데, 이게 BDD도 아, 그냥 그 매혹 첫 매혹 날렸을 때 인정하고 그냥 런 했어야 됐거든요. 이건 첫 번째 킬 장면 거죠? 그렇죠. 여기서 참았어요. 아직은 그게 복선이 돼서 남 그 다음 킬 남고요. 네. 오너 마무리해 줘. 검 끝으로 그냥. 우와. 여기서 이전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도 BDD가 이게 원래 나왔으면 안 됐거든요? 이렇게? 뒤에 빠져있으면 망하는데? 인정했어야 됐는데 아까 아껴 놨거든요. 네. 쉬야 네. 그래서 이게 상대가 좀 속도를 내야 되는 조합인데 우리가 지금 네.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냥 라인 한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죠? 아 때가 아니다. 6랩? 네. 일단 미드 힘 차이가 안 찍히긴 했는데 나요. 그래도 그렇죠. 그냥 레이븐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그냥 탑으로 갈라나? 이게 탑으로 가는 이유가 좀 있긴 했는데 바텀을 못 가는 것도 있고 여기 레나타 돈을 좀 뜯어야 되는 이유도 있긴 하거든요. 오독에 압박하면서 벌거 벌어야죠. 대포도 하나 있고 여기도 돈 벌고 저기 여기는 깨고 우리는 깨고 저기는 못 깨고 그리고 죽음의 소용들이 옵니다. 맞춰서 소용돌이랑 같이 진입해주고 나 먹을래. 예. 자 그거 한 번인 것처럼 돼. 네. 드리븐이 다 먹었는데 여기는 깼고요. 드리븐이 떼돈을 벌고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러면 턴 뭉개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게임이 아니 타워를 저렇게 많이 쳤는데 아직도 안 나와? 그 미드 자 정글은 아우 달다 신상납니다. 이제 나오겠다. 자 두 번 박진 못했습니다만 꽤 구속도를 뚫어놨고요. 탑쪽 비비며 비비며 자크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성장이 덜 된 거거든요. 이 친구가 그 아니 오르네 방금 그렇게 또 때렸는데 아직도 안 나와? 칼리딜로 안 죽어요. 근데 아니 와도 언제 나와? 바이딜로도 안 죽어요. 애쉬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보인다는 거예요 각이. 예. 좀 잠깐 오버하는 거. 애쉬고? 화살도 안 가는 거 아니야? 예. 자, 이거 내야죠. 인수분해 됐어. 그렇습니다. 아 형씨 이건 너무 신냈는데. 오다가 저는 좀 화살 맞고 역공 제대로 맞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그래도 기대값이 컸던. 그래서 아니 자크가 돈좀 돈을 오르니 좀 돈을 좀 많이. 좀 이상해졌네요 갑자기. 네, 확실히 좀 벌어요. 그렇죠. 조금 많이 없는데. 와. 이겠죠. 그리고 아, 이건 좀 치명적인 미스인데요.
물론 그래 보이긴 해. 좀 많긴 한데. 지금 치명 저기 저런 게 복선이 된. 어 이거 탑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예. 여기도 작품도 이양목을 쳐야 되는 게 지금 빨리 뽑아야 돼서 레아타가 돈을. 아니 한번 신내. 이제는 진짜 나왔을 걸. 권력 포스 이쪽 거의 지금. 예, 이제 나왔다. 이제 나왔다. 이게 복선이 되는 거죠. 예. 핵심 픽은 더 오르니. 소중히 오르니 돈을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촥 밀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광란, 광란 여기까지 마무리 비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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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무리 그리고 긴공 오 오 아 까비 어 마무리 2대1 교환 현 상황 그러면서 미드 뭉쳤는데 오른도 와주긴 했거든요 일단 예. 이거 딱 상대가 다이브 할 수도 있으니까 와 그래서 일로 와서 데미지가 저게 마무리도 좀 애매한 상태예요 지금 샌딩 없어요 이것도 맞아요 와 저거 마무리 근데 이거 이 교환하면 이득인가 아니죠 사실 이런 교환 나쁘지 않습니다. 예. 농심. 사실 농심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게임이 처음부터 좀 불. 아, 나... 자상했습니다. 테드 네, 본인이 먹었. 그 우리 여기서 치원이 아... 멋진 설계를 통해서 득점을 했고 그 대신 농심. 아 이게 아 진짜 저게 궁이 깔끔하게 들어. 어? 어 이거 뭔가요 이거? 이거 뭔가요? 이거 자큰가요? 예, 그래요. 계속 뜨네요. 자큰데요. 어. 계속 떠요. 신듯이 뜨는데? 아니 그냥 방방 이거 뭐 디스크 월미도인가요? 아니 이게. 아니 방방 이거 주는 것도 아프고요. 좀 아니 사, 이게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칼리가 자꾸 이거 먹거든요. 아 이슈궁 화살. 아 이슈궁. 아, 스노우 한 번, 두 번, 신궁 스노우 플라워가 세 번, 네 번, 예전에 다섯 번 같이 했어. 거의 뭐 5초 아, 5초 넘는 네. 스턴이 이게 뭐 잘 맞히네요. 때문에 그게 좀 힘들지 아 이거 상혁 씨가 힘을 좀 많이 내야겠는데. 브린네가 폭 나는 게 아니라 돌라가지고 이게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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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그래, 이 애쉬가 이거를, 어? 애쉬가 이거, 이거는 애쉬가 선 넘었죠? 야, 궁만 쓰고 발리만 썼어야 됐는데, 선 많이 넘었죠 이거? 궁만 쓰고 빠졌어야 됐는데, 애쉬가 지금 죽이려고 지금 총타치로 나와가지고. 되게 잘 안 죽는 편이가 다시 수습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애쉬가 애쉬 스폿의 초 장점 최고 장점이 뭐냐면 진짜 힘이 돼서 계속 궁 돌리면서 계속 그 시도하면서 메이킹하는 그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심 입장에서는 계속 훔쳐다니면서 뭔가 만들려고 할 거고 우리는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긴 해요. 우리도 앞라인이 나름 좀 괜찮은 조합이라 먼저 들여 보내고 이제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어 저게 좀 크긴 크거든요 맞습니다 자크궁 중요하죠 네 레나타 궁도 네. 결국 판가를 상대 어떻게 들어오는 걸 막았는데 오너가 들어갑니다만 네. 먹었어요 자, 네 오, 자, 다음 다음은요 눈을 못 먹게 네 스위필이 불리가 좀 과한다 근데 이거 네. 칼리가 바로 때릴 수 없지 않나요 아 화살 빛나가 그러면 네. 비디... 네. 빠졌는데 불기 부는데 칼리가 나름 위치여서 그러게요 괜찮은 좋은데요 저기 사실 저는 농진 레드포스가 상대 저런 주요 궁 없는 거를 재고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싸워봤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오는데 오히려 미드? 칼리가 지금 싸울 수만 있으면 되게 세거든요 예. 네. 그럼 다섯 명이서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크 발사 준비해주고 저게 안 날라가도 네. 저렇게 준비만 하고 있어도 괜히 모여서 상대 입장에서 어그로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미드는 밀기면 훨씬 더 자신감 그것도 너프하면 준비된 것들 훨씬 많습니다 핵심적인 것들이요 아까는 네. 우리가 좀 그러면 준비가 덜 되는데도 니네가 빠졌는데 이거 니네 싸울 수 있어? 한번 체크 아이템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자리가 오른이 좀 많이 좋아 어 버렸네 칼리가 집갔네 이번엔 어 땡길 타이밍 맞나? 예, 아 고스트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할 거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뭔가 방금 약간 요 했죠? 양보하게 되는 것처럼 약간 미안미안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긴 한데 아 계속 마치고 뭐 있어요? 여기서 마치고 예 매우 어 상대 많아요 데미지가 근데 안 나와 자크? 자크가 와서 커버 플레이 자크를 잡아내고 잡아내고 오른 거? 자크 잘못 들어왔거든요? 젤리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어? 아리 죽었다! 대박. 레전드! 드레이븐 킬했어요 타원이 드나만 드레이븐이 킬먹었어요 드레이븐이 궁으로 결국! 결국에 드레이븐 더블 킬 예. 2400였어요 와 결국 제우스가 바로 구멜즈가 정리해버립니다 또 볼까요? 이게 자크가 트렌디아 챔프는 아니라서 몸이 들어가잖아요 약간 구식이라서 이게 판단이 중요한데 예. 깊이 빨려 일단 원샷이 안 났고 그 과정에서 다크가 이제 빠지지 못해 하면서 그 뒤에 있다가 헨리가 BDD한테 개빡들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궁 아~ 마무리 약간 오히려 그리고 근접이라서 피하기도 좀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눈앞에서 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가까운 거리여서 또 오른이 들어 저게 스택딜의 스택딜에 비례한 그 처형이 생겨가지고 우와 이거 근데 너무 시작하네 궁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자크가 일단 다시 나오면 돼요 예. 오른 뿔필이 잘 뺐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아리가 잘 뺐는데? 예, 칼리궁도 뺐고
이것저것 잘 뺐어요 들어가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원래 슬래시 같은 게 있으니까 밀. 근데 이거 바론 치는 건 또 네. 다른 영역이긴 한데 아, 이게 네, 다크가 힘이 이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빠졌을 때 그건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네. 이제 어떻게 막을래? 그래, 어, 그래도 그 강하다는 강타 싸움은 좀 부담 있거든요. 네. 상대는 대도 어? 드레드. 드레드. 어? 자, 어? 오히려 이거 뭐야? 받자. 들어가서. 들어가서. 와! 드레드. 그리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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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밀려 나갔고. 이제 좀. 엇갈렸거든요. 여기서 빠져요. 대충 발사가 바람들 넣어봐. 그래서 들어가는 각이 나옵니다. 먹었어 앞에. 예. 하겠다. 이 어느 정도에서 정글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불리한 쪽에서요. 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또 하나 복선이 깔리는 복선이죠. 거고 따라가는 거니까 예. 상대한테 안 줬다는 게 의미가 큰 거고. 그리고 캐리아의 전멸도 빠르고 그리고 통해서 자크는 비공이 안 먹어서 오른에 비해 예. 그래서 먹여주러 왔나요? 그러면 비에고가 근데 이게 잡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저게 오, 상대가 먼저 드레드. 냄새가 좀 오히려 깊게 플레이되는데 옆으로 한번 밀어 젤리 어? 막 아디르 아리 다운돼요. 비고 비고 근데 이거 형구리 그래도 그거네. 이거 바위가 실수했는데? 젤리 상태예요. 임시 부탑 어? 살려봐 칼리 칼리 보스가 있기 때문에 살려봐야 돼. 근데 칼리가 좀 살았어. 드레이브니 커버해주죠. 아니면 고슴 빠져. 아 각도가 조금 아 아쉽다. 와, 그래도 간나선에서 끝났습니다. 아 아쉽다. 진짜 아쉽다. 젤리를 믿고 그리고 아군의 조금만 위쪽 설계를 잘했는데 탑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아군의 차이는 또 그만큼 나는 거니까 더 그 이상. 아 그럼요. 애쉬궁 돌았는데? 슝! 어! 어 이거 다른 사람 있어요? 오 드레이븐이 잘 썼고? 오! 앞에서 구마유 씨가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상대를. 지금 저 잘 큰 드레이븐이 저 드레이븐을 보고 있으면 머리를 한 번씩 만지게 돼서 쉽게 못 들어옵니다. 네. 머리를 한번 만져요. 203 300골드부터 네. 머리를 만지게 된다. 상대가 턴 오래 쓰니까 미드 순간적으로 쓰면서 미드 1차 걷어내자. 이것도 방향성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모티콘 채팅 풀어드릴게요. 천 머리를 저도 좀 만졌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 팀들한테 모든 팀들한테 필요한 건데 손절할 걸 손절하면서 오, 예 이거 갈렸죠 갈렸죠 갈렸죠. 네 다시 이득을 챙기는 도 없는데요. 이거 죽었는데요. 네. 네. 잡고 와 농심 오늘 경기력 장난 아닙니다. 사고 꿰고 왜냐면 이게 미드 압박을 오른이 한 것 때문에 이쪽에 T1이 인원 배치가 됐는데 또 그 와중에 T1이 바텀 쪽까지 같이 바라보는 과정에서 야 아니 얘들아 아니 이게 아니 상혁 씨 농심이 정말 상혁아 아니 상혁님 대상혁 이거 드레이브까지 끌어 어 게임 이거 묘합니다. 미드 쪽으로 가자. 아니 오랜만에 라벨의 스프를 제대로 넣고 습니다 원래 스프를 안 넣거든요. 네. 아니 상혁아 이거 너밖에 없다.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매운 맛 기가 막히게 나. 상혁아 일단 돈은 대기 중 반반. 대상혁밖에 없는데? 완전 지금 저 육상혁 한번 나와야겠는데 이거? 이게. 아니 진짜 이게 농심은 안 되는데. 고개비로 보기 좀 애매해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화살. 오! 오! 커버 좀 커버 앞에 좀 맞아줘 맞아줘 오! 오! 오히려 우와 그리고 오! 레드 레드 이게 오! 스킬은 사실 오! 다 연결이 좀 애매하게 됐죠. 조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구마현 씨도 못 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복권 그 야 근데 여기서 애쉬궁 이거 맞고 이거 바로 나와서 이거 커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또 뒤에 이렇게 와 그나마 레나타 궁이 대박 나가지고 진짜 와 진짜 다행이다. 챙겨서 나오니까 나올 생각이었을 텐데 그게 안 됐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연기 안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당일 나는 좀 어질어질하거든요. 네. 또고 뭐 쿨은 짧으니까 쏠 수는 있는데 그때 쿨이 그렇다고 해서 막 5초 10초인 건 아니에요. 예. 이쪽도 한번 땀이 났고요. 야 아니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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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현씨 좋냐? 그래도 고스트를 잡긴 했는데 오래 살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어쨌든 구마현씨가 있으니까 남은 4대 4는요. 그치 우리는 구마현씨 있으니까 안 갔어요. 그렇죠. 그게 좀 예. 꽤나 의미가 있었죠. 네. 우리는 구마현 씨가 있으니까. 아 다음 싸움 어떻게 우리는 원딜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농심이 상대는 원딜 없으면 그 아리도 궁 한번 쏟는 거 아니면은 데미지가 쭉 떨어지는 거라서 상대가 이거 원딜 없으면은 나오기가 좀 불편합니다. 거의 약간 칼리 원딜 조합이라 궁이 또 없고 그러면 그거 대매해지니까 아 그래도 칼리 잘 잡았다. 빠질 수밖에 없는 쪽은 농심입니다. 사용 챙겼고요. 저렇게 인원이 남으면 앞라인 챔피언을 못 잡거든요. 네, 뭐 항상 조심해야 돼. 한번 또 한번 풀까? 분명히 농심 레드포스가 힘든 게임. 어, 아니, 걸게요. 맞지만 여전히 불리한 건 맞대. 근데 네. 바이 와요. 한 번 더. 어, 드레드인데요. 예. 드레드 한 번 더. 기억 인원 이전이야. 드레드 할래? 설마 한 번 더. 예, 드레드 한답니다. 한 번 드레드야. 한 번 더 벌어진다. 바로 드레드야.
제우스 막 끌다 제우스 저거는 이러면 못 들어간다. 이러면 대신 팔티 먹었습니다. 제우스가 약간 몸으로 막 그러죠. 네, 몸을 던졌어요. 젤리요. 이건 제우스가 진짜 몸을 던졌다. 이거 좋은 교환이죠. 그러면 제우스가 쫄깃하긴 한데. 죽여라. 젤리 마! 나 죽이 나로 만족해. 여기서 순간적으로 차이가 좀 크니까요. 네. 일단 아리가 모자가 남아야 돼요. 네. 팀원은 그 전에 빨리빨리 얻을 거 얻어야죠. 네. 데미지가 부족한 조합이기 때문에 네. 나오네요. 시야 모자까지 나오긴 했고 똘똘 말려가지고 가인이 근데 제 가인 이론에 울프의 가인 이론에 따르면 네. 아 우리도 하나 저쪽도 하나네요. 서로 동등한 힘. 하지만 우리는 가인 대신에 짜크가 있긴 하고요. 약간 직선이 좋다. 잘랐다 이거. 잘랐다. 너무 이쁘게 너무 아름답게 잘랐는데. 깊었는데요. 이거 드레드가 약간 실수. 약간, 약실. 뭔가 노렸을 수도 있겠. 노! 와! 완벽 컴백! 쭉쭉 더 들어가죠. 고스트까지 구하. 끝났다. 지지. 이게 뽑은 쏘쳤는데. 이거 오모사 내놔. 오모스를 나오는데 트리플 킬. 그리고 오도가 오도가. 와, 아 지지 돼요. 이러면 네. 어떡하죠? 한번 가보자. 아 지지 끝났어 끝났어. 세미어가 왔을때요 단조하고 오시거든요. 한방 다운인 것 같은데. 네. 지지 애쉬랑 오론이 사실 T1이 한 번도 불리한 적은 없었죠. 그 한방 다운인데 이게 용은 4대0이죠 지금. 전원이 되나요? 어떻게 든 애쉬가 애쉬가 화살을 별골 불렸던 적은 없죠. 멈춰 때리지마. 드디어 최대한 제발 그만. 오론이 몸으로 포탑이 메인딜러예요. 포탑이 메인딜러가 하나씩 또 터져나가네. 바이 명적 기상. 근데 바이가 궁이 없어요. 근데 체력비 다 조금씩 남아서 이게 바이가 궁이 없어요. 이거 잠시네. 근데 이거 아리 한번 잘 봐야 돼. 아리 이거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 좀. 아 나이스. 그리고 칼리 그다음에 칼리 동료 진짜 고 저게 진짜 고사리를 발사하는 그래도 고스트 고스트만 내가 왔다 땡겨 고스트 와 아 어 잠깐만 폭탄 목걸이 최종 아 안 끝나 그래도 끝날 건 아니야. 끝날 건 아니고 발운도 안 이어지고 장로도 안 이어져. 오 다행이다. 와 오직도 없다. 와 이렇게 뭐 결국 뭐 죽고 죽고 하다 반격을 합니다. 에이스 대우기 됐고요. 이게 중요해요. 야, 좀 애매한데? 구도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그리고 와 끝났다. 와 이거 누구야? 누가 잘한 거야 이거? 셀퍼 뒤로 간대. 마찬네 에이스를 내고 게임을 끝내버린 팀. 이게 지금 자크 보시면 저 승모근이 엄청나잖아요. 아, 그렇죠. 머리로 얘 박혀도 타격이 없어요. 예, 아 마지막에 누가 잘한 거야? 이거 한타 그렇죠. 자세히 못 봐가지고 누가 잘했어 이거 마지막. 좀 보내줘. 죽음은 고향에서 맞게. 예. 아리 나오기 전까진 괜찮아요. 딜 없어요. 아리 나오기 전까진. 네, 아리 나오기 전까진 괜찮아요. 네, 지지. 팀원과 동심레드 포스, 동심레드 포스와 팀원의 대결. 막바까지. 힘들었다. 팀원이 승리를 거뒀고요. 힘들었어. 진출합니다. 살짝 칼리 볼 수 있는데 어때? 볼 만해? 칼리 볼 만해? 너무 깊다. 앞라인 앞라인 나 80 있어. 80 있어. 아리 메고 가져 빠져볼게. 아리 원래 딸이 아리 아리 레아타가 너무 잘했다. 원래 칼리 뛸게 칼리 야 맞아 나 오른쪽 탈방한다. 맞아 나이스. 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정리하고 데이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한타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 또 아리가 달려가 이겁니다. 아 사격시 아 오늘은 없는 건 아닌데 아 오늘은 진짜 좋았는데 이 판도 아재를 피워주셔도 되겠다. 실제로 이게 막 페이커 인정. 그 미드 라인전 딜병 구도에서